안녕? 난 김선우라고 해. 난 친하게 지내는 애들은 많지만, 어? 벌레다. 나랑 비슷한 친구는 아직 못 만났어. 대단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뭐지? 저 홈런볼 주세요. 아, 예. 아, 38,000 달았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아. 어? 어? 이거 진짜 무서운 영화인데. 너 무서운 영화 좋아해? 난 그날을 또렷이 기억해. 매점에서 공포영화를 보던 너. 아, 놀랐다면 미안. 내가 공포영화 매니아거든. 어? 근데 너도 주리어폴스네? 나던데. 혹시 같이 봐도 돼? 넌 이름이 뭐야? 난 선우야. 김선우. 내가 좋아하는 공포영화와 가자. 나와 같은 줄 이어폰을 쓰던 너. 첫 만남부터 우린 많이 비슷했어. 아, 근데 왜 또 배가 고프지? 혹시 너도 배고파? 아, 역시 민초 다녔구나. 나랑 통할 줄 알았다니까. 너 뮤직 좋아해? 나던데. 너도 이거 좋아하는구나. 헐, 대박. 우리 진짜 비슷하다. 너와 또 뭐가 비슷할까? 어떤 게 또 닮았을까? 매일 널 만나는 시간만 기대하고 또 기다려. 내가 찾던 소울메이트가 너 아닐까? 저 지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혹시 은진이라고 알아? 은진? 응. 은진? 설마 내가 한 은진인가? 나는 걔 때문에 담장 넘다가 걸릴 뻔했어. 근데 은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보증해. 굉장히 착하고 예쁘고 인기도 많았거든. 그래서 사실 내가 좋아했어. 응? 어? 어? 좋아하러 왔어. 아, 좋아하러 왔다고? 너랑 좋아하러 왔다고. 은진이 뭐야? 나랑은 친한 게 아니었어? 그래도 나랑 제일 친할 거야. 하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다가 조금 미운 것도 같고 그래도 금세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쟤 은진인가?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 이게 친한 친구에게 가지는 감정이 맞나 싶었어. 어디 갔다 와? 나 뒤뜰에.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무슨 고민 있어? 아니, 어떤 여자애만 만나면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애가 아닌데. 그리고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리고 막 어지럽고 더워지고? 너 걔한테 마취 당한 것 같은데? 마취? I love you so much. 뭐라는 거야? 그래서 누군데 그 여자애가? 아니야, 아니야. 아이, 뭐야? 이때 알았다면 너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을까? 어? 은진이다. 나 까르보나라 안 좋아하는데 모르겠다. 일단 좋아하는 척 하자. 어?
역시 통했네. 배고플 땐 까르보나라지. 너와 같은 점을 찾다 거짓말까지 해버렸어. 잘 먹을게. 맛있겠다. 거짓말인 거 티 안 나겠지? 우리 취향 항상 겹치잖아. 싫어하는 게 뭐야? 왠지 같을 것 같은데? 아, 대박. 나랑 똑같아. 거짓말? 맞아, 나도야. 거짓말 진짜 최악이지. 어떡하지? 거짓말 해버렸는데. 이제 교실로 가야 되겠다. 맛있겠다. 잘 먹을게. 은진이가 직접 만들었다니. 아껴 먹어야지. 아까 거짓말한 건 솔직하게 말해야겠지. 야, 너도 은진이 알고 있었더라? 근데 너 요즘 진짜 이상하다. 그때 말한 여자애 때문이야?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너 걔 좋아하는 거 맞지? 에이, 설마. 은진이는 아니겠지? 누군데? 내가 오작교가 되어줄게. 나중에 말해줄게. 오! 맛있겠다! 잘 먹을게. 설마 했는데 진짜 은진이었어? 너 걔한테 마치 당한 것 같은데? I love you so much. 누군데? 내가 오작교가 되어줄게.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니키야, 미안해.